자유분방한 히피 감성, 이국의 휴양지 느낌, 독특한 분위기로 명소가 된 시골 카페입니다. 우와, 문부터 굉장히 귀여워.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진짜 들어오니까 한국의 전통 이런 멋과 굉장히 실내 분위기는 이색적이에요. 네, 저도 원래 서울에서 이 순천을 놀러 왔다가요. 이거 오래된 한옥에다가 이쁜 카페를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개조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8년 지어진 한옥이 주인의 손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계 600여 곳을 여행하다가 순창에 반한 장재영 씨. 한쪽 벽면에 비행기 표가 가득한데요. 이곳에 찾아온 여행객들의 버스 티켓도 붙어 있습니다. 네 개 머리 주인처럼 눈에 띄는 핫플레이스로 또 여행자들의 쉼터로 사랑받는 곳. 인기 메뉴는요, 따뜻한 핸드드립 커피 위로 차갑고 달콤한 생크림 가득, 냉정과 열정을 품었습니다. 주인장의 별명이 바로 무슈인데요. 순창을 사랑한 세계 여행가가 만든 무슈 라떼입니다. 야, 이게 바로 무슈 라떼.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코에 묻는 걸 감수하더라도 한 번에 쭉 드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원샷처럼 네. 쫙 끊지 말고 네. 잘 마시겠습니다. 누구든 이 라떼를 마시면 순창을 사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이렇게 먹는 즉시 그 생크림의 달콤함이 쭉 올라오면서 이 뜨거운 커피 그 쌉싸름한 향이 쫙 입안 전체를 훑어주는 것 같아요. 시골길 한가운데 뜻밖의 핫플레이스. 오늘 진짜 순천 여행을 하면서 이 각기 다른 핫한 매력들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핫한 매력을 느끼시려면 순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잘 오겠습니다.